오늘은 여러분께 신동엽 씨와 성시경 씨가 논란에 휩싸였던 이유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논란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인데요. 함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엽 씨가 대한민국의 코미디언 방송인 MC이다. 1990년대부터 전성기를 누린 MC들 중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몇 안 되는 MC이다. 신동엽은 특히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기쁜 우리 토요일 남자셋 여자셋 신동엽의 신장기업, 신동엽의 러브하우스 TV 동물농장, 신동엽 김원희의 헤이헤이헤이 해피투게더, 신동엽과 김용만의 즐겨찾기 등에 출연, 전성기를 보내며 또래 개그맨들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커리어를 쌓아갔다. 또한 일찍이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모두에서 활약을 시작한 MC로도 유명하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있죠. 현재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인 신동엽 씨의 상황을 보면 이 속담이 저절로 떠오르는 듯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른 한 프로그램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신동엽 씨와 가수 성시경 씨까지도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14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토록 많은 이들이 편을 가르고 다툼을 벌이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신동엽 씨를 둘러싼 모든 논란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최근 SBS의 동물농장과 KBS의 이웃에 그리고 TVN의 놀라운 토요일 등의 프로그램에 시청자 게시판에는 MC인 신동엽 씨를 하차시키라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폭발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언론들은 이러다 신동엽 씨가 정말로 23년째 진행해오고 있는 동물농장에서 하차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내용의 기사까지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시글의 내용만 보더라도 신동엽 씨를 향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네티즌은 누군가를 착취해서 영이 되는 사업을 홍보하는 데에 앞장서더니 신동엽에게 큰 실망감을 느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빨가진 아빠로서 해야 할 방송과 하면 안 될 방송을 구분도 하지 못하냐며 신동엽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동엽 씨와 성시경 씨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과 배경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러한 토론과 분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미디어와 인터넷의 영향력이 큰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지난 4월 25일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의 업데이트된 모 프로그램인 성플러스 인물 때문에 신동엽 씨가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간 미지의 세계였던 성인문화 산업을 탐구하는 컨셉으로 제작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시즌제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은 일본의 성산업을 연구한다는 취지로 일본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신동엽 씨와 성시경 씨는 일본으로 직접 날아가 아키하바라라고 불리는 마니아들의 성지를 탐구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장을 한 채 춤과 노래 등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일명 드래그 퀸즈를 만나기도 하였으며 오직 19세 이상만 이용 가능한 특수한 VR 영상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소 선을 넘은 듯한 장면들이 다수 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플러스 인물 제작진은 프로그램을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성인문화 산업계에서 실제로 일을 한 적이 있거나 현직에서 근무 중인 이들이 여러 출연하여 신동엽과 성시경의 토크를 나누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인 배우들이 성적 내용이 담긴 비속어를 사용하며 비디오 촬영 에피소드를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일부 출연자들은 자신이 성인 문화계에서 일을 하며 번돈으로 고가의 수입차들을 쉽게 살 수 있다며 수입을 자랑하는 장면들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동엽 씨는 많은 비난과 논란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신동엽 씨는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인 팬더TV의 전속 모델로 선정되어 다양한 광고와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BJ들은 대부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여성 BJ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던 대한민국의 BJ 문화가 논란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신동엽 씨가 해당 플랫폼의 전속 모델이 되자 그를 향한 비판과 불편함을 느끼는 시청자들이 몇몇에서 비난 운동까지 벌이며 나섰습니다. 특히 MC 신동엽 씨가 실제로 카메라를 손에 쥔 채 성인 배우와의 촬영을 체험하는 장면이 노출되었는데 이러한 연출은 더욱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또 다른 논란이 있었으며 광고 내용 또한 네티즌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신동엽 씨의 드리블과 흰둥이에 대한 활동과 관련하여 몇몇 대중들은 그가 여자 BJ들이 이상한 춤을 추는 영상을 보여주라는 것 아니냐는 의문과 불편함을 표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도 한 네티즌은 신동엽은 원래 이런 스타일로 방송을 진행해왔던 사람이니 불편한 사람들이 그를 피하면 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이러한 반대 의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신동엽 씨에 대한 평가는 분분했으며 모두가 넷플릭스 성 플러스 인물과 흰둥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신동엽 씨를 비판하는 이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지고 그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명 반대파 네티즌들은 넷플릭스 성 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해 일본의 성문화를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성문화 자체가 건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성인 배우들이 출연하는데 이들이 자신의 의지로 이 업계에 발을 들인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촬영 중에 원치 않는 장면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네티즌은 일본 성인 비디오 제작자가 여배우에게 해서는 안 될 행위를 강요하여 형벌을 받은 사례를 들어 이를 비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명 반대파 네티즌들은 일본에서의 촬영장 현실과 모델 구인 과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작사들이 모델을 구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과 다른 영상 촬영을 시도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일본의 성산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며 해당 산업의 잔혹한 성격과 피해자들의 존재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일명 찬성파 네티즌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대화와 인식을 촉진하고 성적인 측면을 개방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높일 수 있다고 보며 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에 대한 열린 대화를 장려하고 성적인 다양성과 존중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와 성 문제에 대한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찬성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엽 씨는 여전히 높은 인기와 성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4월 28일 개최되는 백상예술대상에서도 자신의 특기를 살려 MC를 맡아 훌륭한 재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플러스 인물 촬영장에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정효민 PD는 신동엽 씨가 본인의 능력을 200% 발휘하며 행복하게 촬영했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신동엽 씨는 현재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란은 크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신동엽 씨가 여러 큰 시상식의 MC 자리를 차지하는 등으로 미루어 보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해당 프로그램의 대본 작성과 방송 연출은 청플러스 인물 측 제작진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신동엽 씨에게 악영향이 가기보다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며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대단한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그동안 청정구역으로 인정받던 넷플릭스도 지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